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주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 얼굴이 똑같은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60억 인구의 얼굴이 다 다르고 과거에 산 사람의 얼굴도 다르고 장차 태어날 사람의 얼굴도 다 다릅니다. 불과 손바닥 두 개만한 넓이의 얼굴 면적에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얼굴 형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해결법이 얼마나 광대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은 불과 몇 개지만 하나님께는 무한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상천하의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만 알면 한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믿고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3장 10절과 1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낮과 같이 환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막다른 골목에 도착해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과 절망에 처하여 아우성을 쳐도 모세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가는 것이 확실한 적, 아무리 홍해가 앞을 막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뒤에 질풍노도와 같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담대한 신앙 고백을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같은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어떠한 절벽 같은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모세의 믿은 대로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홍해에 길을 내셔서 육지같이 이스라엘이 건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가나 마실 물이 없어 기갈에 처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연못 물을 만났는데 마시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신 사람마다 물을 토하고 배를 안고 뒹굴었지. 그들이 다 원망해서 모세야, 이제 우리 목이 말라다 죽게 되었다. 우리와 짐승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즉, 아무리 물이 없고 또 물을 만나서 쓴 연못이라도 하나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을 알았은 즉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지라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반드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어떤 고난이나 장벽이 다가와도 길은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떠한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혹은 읍고 강을 건너시고 안고 광야를 지나시더라도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앞길이 캄캄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알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열립니다. 사람이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면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1787년 28세의 영국 하원의원이었던 윌리엄 월버포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노예 해방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예 무역은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영국 식민지 산업의 기둥이자 근간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버포스는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노예 제도를 폐기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재벌 같은 기득권층에서 어마어마하게 위협을 하고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버포스는 하나님의 뜻이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영국의 모든 왕족과 귀족과 재벌이 총합세하여 협박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뜻이다. 영국의 노예는 해방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오히려 믿음을 돈독히 했습니다. 그는 시와 노래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며 노예를 통해 생산된 설탕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해 나갔을 뿐 아니라 하원의원으로 입법활동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로부터 46년 후인 1833년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윌리엄 월버포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환희와 감격 속에서 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노예 해방인 것을 알았은즉 46년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믿고 노예 해방을 추구한 결과에 한 사람 윌리엄 월버포스의 그 믿음으로 영국의 노예 해방이 합법화되었던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에 대한 확신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뜻을 알면은 길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형편에 처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30세에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루 기도하는 동안에 시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변호자시라는 이 말씀에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수많은 고아들이 런던 길거리에 방황하는 것을 보고 그는 가슴 아파했지만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것을 읽자마자 자식을 먹이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고아들을 먹이신다. 그래서 그는 고아원 총무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평생을 엎드려 기도만 했습니다. 30세 고아원을 시작으로 93세 세상을 떠나기까지 63년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생전의 기도 응답으로 받은 금액만 무려 150만 파운드, 현재 금액으로 400억 원을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손을 내밀지 않고 오직 엎드려 기도만 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먹인다. 그 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3천여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습니다. 400억 원의 돈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내용이 성경의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가를 꼭 찾아 확인한 후에 기도했지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꼭 말씀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기 전에 며칠 동안 성경을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이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잘 상고해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와 정혼한 요셉이 함께 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굉장히 낙심해서 마리아와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십시오. 마리아에게는 환상으로, 요셉에게는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무량 위향을 가지고 어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을 통해서 동방박사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7절을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로 땅에 엎드려져 드러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뉘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 보십시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 밥을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돼 자다가 개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아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그런 것은 안 되고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든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 여행 중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루이빌에 가서 미국 교역자 6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한 후에 한인교회에 가서 다시 1시간 강의를 하고 주일 아침에는 2부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오클라호마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텔사에 가서 2천여 명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서 솜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몰려든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목사님 사무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한 한국 부역님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폐암으로 거의 죽어갈 지경이었네요.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내 얘기 온 줄 압니까? 그는 시카고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미국에 오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가 루이지니아의 뉴올리언스의 교역자 수양회를 인도하러 오니 찾아가 안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로 목사님이 행적을 수소문해서 시카고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 초면인데 꿈에 하나님의 계시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수 받기 전에 숨이 답답해서 큰 고통을 당했는데 안수를 받은 날 저녁에 기침을 하니까 폐암 덩어리가 목에서 꿀꺽꿀꺽 넘어와더니만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인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묵시에 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말씀하십니다.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은 난소에 물혹이 생기고 간에 혹이 생겨서 고통 중에 금식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 통했는데 헌금을 거두는 분이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니 고요하고 잠잠하게 내가 병고침 받으러 왔구나. 내 병이 나았나니라. 너무나 감격하고 고마워서 집에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조사하니까 난소의 물혹도 간의 물혹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고요. 마음의 잠잠한 묵시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입니다. 마음에 계시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들을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옷자락 만직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묵시가 마음속에 다가왔기 때문에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의 묵시가 오든지 마음이 열려서 깨달음이 온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씨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이션 밀크는 세계적인 회사로 우유 이외에도 여러 물건을 지급하는 곳입니다. 그 회사의 부사장은 저와 굉장히 가까운 친구입니다.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넘친 하나님의 성회에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밤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달러가 절하될 것이고 독일의 마르크가 비싸질 것이니 빨리 모든 달러를 정산해서 마르크를 사들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이튿날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전 세계에 있는 지사에 연락해서 달러를 전부 팔아서 마르크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직원들 사이에 우리 부사장 정신이 돈 것이 아닌가? 갑자기 달러를 팔고 독일의 마르크화를 사라니 이 무슨 일인가?
큰 소동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사장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목을 걸고 전 세계 지사에게 달러는 다 팔고 말을 거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이 지난 후에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달러를 평가절하시켰습니다. 자연히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마르크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달러를 마르크로 바꾼 이 회사는 자연히 돈 방석 위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눈 깜박을 사이에 벌었습니다. 온 회사 직원들이 우리 부사장님은 천재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하며 감탄했습니다. 급기야 부사장은 FBI의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FBI에서는 그에게 혹시 닉슨 대통령하고 공모한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달러를 평가절하하기 열흘 전에 달러를 다 팔아서 마르크를 살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부사장은 나는 닉슨 대통령과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닉슨 대통령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던 성령님과 교통을 했을 따름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말미암아 부사장은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대가로 많은 보너스를 받아서 일할 필요가 없어 은퇴하고 지금도 놀고 있어요. 그때 돈을 하도 배당을 많이 받아서 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사업만 하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환상뿐 아닙니다. 마음의 묵시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평범하게 하나님 뜻을 아는 길은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편 107편 30절에 야훼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7절에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마음에 기도할 때 끝없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오늘 저녁 사라지는 소원이 아닙니다. 불길같이 소원이 일어납니다. 자고 나도 그 소원, 깨어나도 그 소원, 마음속에 소원이랍니다. 머릿속에 일어난 소원이 아니고 배꼽 밑에서 올라오는 소원입니다. 배속에서부터 소원의 불길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 집을 사라, 그 집을 사라, 그 땅을 사라. 우리 부총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 땅을 사라, 그 땅을 사라, 이 사업을 하라, 이 사업을 빨리 팔아라, 그 사람과 결혼하라,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소원이 나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소원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같고 불 기둥과 같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꺼버려도 꺼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려도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소원이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원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종종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욥바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묵고 있을 때 하루는 점심 먹으려고 할 동안에 준비한 동안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많은 짐승들이 보자기에 꽉 들어차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하나님 부정한 것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보자기가 세 번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게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습니다. 그래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백부장의 보냄을 받아서 베드로를 찾아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왔으니 여기 계시냐.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을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칭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문을 두들기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환상 본 것과 자기 환경에서 일어난 것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성령의 역사에 나서 이방인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묵시나 깨달음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뜻을 알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뜻마다 알면 어떠한 어려운 여건이 다가와도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뜻만 알면 크고 비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이제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수년 잡히는 없어도 믿음으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길은 하나님이 여는 것입니다. 내가 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방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알면 길이 열린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믿지 아니한 열 정탐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믿고 들어가야지. 그런데 열 정탐꾼은 보니 그곳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성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린의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가 살더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점령할 수 없다. 우리 처자가 포로로 잡힐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땅을 삼키는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도 성이 높더라도 대장부들이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들어가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조건하고 믿고 들어간 그들은 후손들과 함께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열정탐꾼은 다 멸망받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광야에 나갔는데 남자만 5천명, 부녀자 2만 명이 와서 말씀을 듣고 헤그럼에 배가 고파 그들은 풀밭에 들어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주님은 빌립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할고 그것은 주님이 그들을 먹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굶주려서 돌려보낼 수 없다.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부연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주님의 뜻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주님의 뜻에다가 자기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 이곳은 광야입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떡 살 곳도 없고 300데나리나 되는 큰 금이 있어야 조금씩 떡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루 이틀도 아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2절로 23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보십시오.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니까 도저히 인간으로 해석이 안 되므로 하는 말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 하나님 이 사람아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느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나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도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니 능력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안 믿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음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안드레 보십시오. 안드레는 아 예수님의 뜻은 이 모든 사람을 먹이는 것이구나. 안드레는 빌립과 같은 제자인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주의 뜻이구나. 그러므로 그는 맞았어. 광야야. 맞았어. 해그름이야. 시간이 없어. 맞았어. 떡살 곳도 없어. 맞았어. 돈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먹이는 데 있으면 길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을 구해가지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부끄럽게 예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주님 뜻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사 빌립은 그대로 두고 안드레를 청해드려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주님이 축사했습니다. 그러자 떡을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고기는 나누어지니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게 된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반드시 주님이 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에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때리라. 요한복음 5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불가능한 곳에도 길이 열립니다. 뜻이 있는 곳에 홍해수도 열리고 뜻이 있는 곳에 쓴물이 달게도 되고 뜻이 있는 곳에는 만나도 내려오고 매출하기도 오는 것입니다. 목회자여 전도자였던 맥코이 목사님은 50년간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71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인도에서 온 한 선교사가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습니다. 은퇴식에 와서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강단에서 선교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에 맥코이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니 귀에 대놓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길 일꾼을 회중들 가운데 찾는다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퇴하신 맥코이 목사님 당신을 인도로 부르십니다. 맥코이 목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나이 71세에 지금 내가 은퇴식을 하고 있는데 날 보고 새로 인도에 선교사로 오라고요? 저는 해외 나가 본 적도 없어요. 배를 타는 것도 무서운데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선교를 나간단 말입니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는 무리입니다. 나는 못 가요. 그러고 난 다음 집에 돌아와서 이 맥코이 목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50년 목회를 마치고 내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날 보고 선교사로 오라고 그러고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맞았어. 나의 뜻은 네가 선교사로 재출발하는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하나님 나는 나이가 71살입니다. 이제 늙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게 맡겨라. 내 뜻을 네가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래서 맥코이 목사님은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71세의 나이에 인도로 떠났고
그 무려 15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훌륭하게 성공을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86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메코이 목사님은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뜻이 있으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거 없어도 이성과 감각적인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로 4절에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을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여레바단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무장도 안 된 군중을 거느리고 잘 무장된 가나안의 칠족이 있는 땅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런 질문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을 가는 데는 고난과 시련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성경에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요한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